가격을 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이신데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오래된 보험법 해지할 필요는 없고요.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사업자가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수 있어요. 2006년 3월 전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의 13종 수술비 특약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예, 현들 보험. 수술을 통한 임플란트 수술이 2종 수술에 해당이 되는데요. 치조골 이식을 통한 임플란트를 할 때 개수에 상관없이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는 부인과 관련 수술입니다. 현재 수술비는 대부분 1종 수술비에 해당이 되지만 이때 수술비는 2종 수술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장 금액도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소개해드린 사연 중에 이 수술비를 갖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수술비를 못 받으셨다가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무려 700만 원을 받게 해드린 사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 중인 보험에